자, 오랜만에 디자인 참견러 중학생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. 솔직히 중학생이 이런 디자인 참견 메일을 보냈다? 이거 진짜 솔직히 대단한 겁니다. 솔직히 지금 PC방 갈 나이잖아요. 메이플 스토리? 어떻게 이렇게 건설적인 메일을 보냈는지 내가 너희들 인정했다? 자, 안녕하세요. 존코바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 약 20살 어린 분의 디자인 참견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김나무님. 자,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유튜브나 다른 SNS 플랫폼에서 중학생, 고등학생분들의 작업물을 봤을 때 디자인이나 창작에 관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업물의 완성도, 퀄리티 같은 것들이 좀 낮아서 뭐야 이거 되게 처음 보내준 이미지인데 혁오의 다큐를 컨셉으로 파스텔톤의 포스터를 만들어 봤다고 하세요. 독학 3년차의 중학교 2학년? 자, 보통이 아닌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? 느낌 있네요. 와, 이건 뭐야? 이거 진짜 잘했네. 자, 굿바이 서울 포스터래요. 혁오 영화를 주제로 혁오의 음악 중 하나인 굿바이 서울이란 곡의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을 했다고. 이게, 와, 이걸 중학생 2학년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? 제가 볼 땐 이 정도 실력이면은 그냥 유튜브나 인스타나 파가지고 작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내주신 걸 보면 프리덤이란 곡의 앨범 아트를 리디자인했대요. 아,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앨범 아트나 포스터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종이 질감의 텍스처와 구부러진 글씨를 통해 자유로움까지. 야, 중학생이 자유로움을 표현을 했다. 심오하네. 너무 잘했어요. 물론 어떤 분들이 보면은 에이 저 정도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차에다가 독학으로 하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. 저는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만 했어요. 우선 제가 혁오를 무한도전에서만 많이 보고 막 엄청 음악을 찾아 듣진 않거든요. 하지만 이제 인디밴드 언더에서 이제 오버로 나오면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잖아요. 뭔가 그런 부분에 잘 어울리게 레트로 감성으로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중학생이신데 이런 감성적인 레트로 느낌의 디자인을 했다니 정말 인생 2회차인가? 그래도 한번 어떤 걸 잘했는지 찝어보자면 사실 저는 이런 아티스트적인 느낌은 조금 약하긴 해도 그래도 딱 보면은 잘했다는 느낌은 들잖아요. 색감을 우선 전혀 과하지 않게 잘 썼고 네, 그리고 폰트 선택도 적절하게 잘했어요. 붓 하나하나 이미지까지도 정말 이쁘고 어울리게 색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어요. 자, 이것도 이제 블랙과 화이트만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폰트들의 자간이 너무 타이트해요. 자, 이런 것들은 약간만 간격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노이즈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까지 넣어주면서 옛날 감성, 이것도 역시 레트로 감성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사실 저는 4개 보내주신 것 중에 이걸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여기는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폰트, 사실 이걸 본인이 적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폰트이건 적었건 간에 이 포스터에 정말 잘 어울리게 조화를 시켰어요. 그런 부분을 너무 잘했고요. 그리고 색깔도 많이 쓰지 않고 미니멀한 색깔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노이즈에 이런 레트로 포스터 느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혁오라는 밴드의 느낌과 100% 일치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프리덤. 자,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죠, 저희 주변에서. 왜냐하면은 조금 상업적이기보다는 뭔가 예술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몽환적인 색감 이런 것들까지 잘 표현이 돼서 조금 더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대중적이거나 상업적인 이런 이미지나 영상 이런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유튜브를 또 하고 있겠죠. 제가 뭔가 예술혼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핀터레스트나 비엔스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나무님처럼 저는 예술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. 나무님은 아직 어리시잖아요. 이대로 꾸준히 본인만의 색깔로 디자인 감각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정확한 나무님의 꿈은 몰라요. 아티스트가 되실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꼭 뭐가 되더라도 그때 꼭 저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두 번째, 역시 중학생이세요. 자, 김지혜님이신데 자, 디자이너가 꿈이래요. 15 어린 중생, 그리고 디자인 경력은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세요. 근데 중학교에서 디자인 같은 걸 배우나요? 저 때는 뭐 수채화 이런 것만 했는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. 오, 괜찮은데요? 뭔가 제가 너무 중학생분들을 과소평가한 건지 아니면 보내주신 분들이 잘하신 건지 사실 솔직히 중학생이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어디서 중학생이 했다는 느낌이 안 드냐면
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. 아니, 이거 중학생들이 뉴스만 봅니까? 이거 뭐야, 이게. 본인이 만든 포스터라고 하는데 전국 뼈 때리기 대회래요. 그래서 적은 텍스트들이 님들은 그냥 공부를 꾸준히 안 해요. 천재는 있는데 일단 넌 아니래. 너는 진짜 나빴다. 그래, 너 나빴다. 약간 이런 것만 봐도 솔직히 중학생 같진 않은데 어쨌든 매일 쓴 내용을 보면 또 중학생분처럼 쓰셨어요. 귀엽게. 칭찬했다.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또 보내주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뭐 입이 근질근질했겠지 전국에서 팽육배를 모십니다. 잘하셨네요. 여기에는 뭐 이제 설명 그런 것들에 텍스트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넣지는 않으셨어요. 근데 지금처럼 하신 대로만 그냥 검정색으로 텍스트를 꾸며주시면 그냥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. 저는 이 앞부분만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느낌은 되게 괜찮아요. 그냥 뭔가 병맛 느낌도 나고 이 뼈 때리기 대회라는 거에 어울리게 텍스트도 자글자글하게 하셨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자극적이게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글자들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. 어떻게 읽히긴 해요, 솔직히.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. 자, 레이아웃들이 좀 불안정하잖아요. 사실 그런 게 좀 재밌긴 한데 그런 것만 살짝 정리를 해주면 조금 더 포스터 같은 느낌이 나겠죠. 자, 솔직히 이것도 제가 건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건 조금만 참견을 해볼게요. 제가 우선 가장 중요시했던 건 레이아웃 그리고 글씨가 잘 보이게 하는 것이었죠. 그래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요. 그리고 뼈라는 텍스트가 가장 강조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에 조금 밀도를 많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뭔가 뼈가 부서지는 느낌의 그런 그림, 질감들 이런 것들도 약간 표현을 해줬고요. 이렇게만 하면은 훨씬 더 글씨가 눈에 잘 띄죠.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요.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했어요. 집중선도 넣었고요. 전체적으로 뼈 느낌 나게 약간 지저분한 텍스처를 조금 입혀주고 서브로 적었던 내용들 있죠? 약간 사회를 부정하는 느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집중선에 어울리게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.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방식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냥 저라면 이렇게 했겠다 라는 것 정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사실 지혜님이 한 방식도 괜찮았어요. 이런 뼈때리기 컨셉에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. 네,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이게 변경을 해봤습니다. 자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님은 제가 바꾼 방식을 전부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텍스트가 조금만 더 잘 보이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있죠? 한 가지 정도 뼈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해주면 훨씬 지금 상태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혜님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. 기본을 알고 계신 거죠. 뼈 때리기 대회이기 때문에 글자의 질감을 지저분하게 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빨간색을 사용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방식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중학생분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참견러를 진행을 해봤어요. 자,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잘하신 분 소개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한 점도 약간 있긴 해요. 하지만 다음번에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주로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게 사실 원래 목적이었죠. 자, 그럼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. 다음에도 좋은 디자인 참견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존코바였습니다.